안녕하세요. 카리스 석스입니다. 석스. 아우, 파이팅 있게 또 시작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저번 시간에 뭘 배웠어요? 그렇죠. 특이적인 면역. 비세포, 티세포. 세포성 면역, 체액성 면역. 기억나시죠? 네. 자, 이번 시간은 고항원항체 반응 중에서 우리 또 혈액형과 관련된 얘기를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혈액형의 종류는 굉장히 많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 혈액 안에 있는 어떤 걸 기준으로 종류를 나눌 거냐에 따라서 혈액형은 굉장히 많은데, 여러분들이 잘 아는 거 있죠. 뭐 RH 플러스 마이너스, A형, B형, 요것들이 중요하긴 합니다. 왜 그러냐면 수혈할 때 가장 격렬하게 거부 반응이 일어나는 두 가지 형이 RH식과 ABO식 혈액형이거든요. 이거 말고도 혈액형의 종류는 굉장히 많습니다. 자, 근데 이제 우리가 필요한 것들을 알면 되니까 일단 한번 해보겠습니다. ABO식 혈액형은 뭘 가지고 얘기하냐면요, 적혈구 표면에, 이 ABO식 혈액형의 항원은 적혈구 표면에 있습니다. 우리 적혈구 표면에, 자, A가 있으면 A형, B가 있으면 B형, A도 있고 B도 있으면 AB형, A나 B가 없으면 O형입니다. 되겠죠? 자, 그렇다고 뭐 또 적혈구 표면에 또 문자 A가 있진 않겠지, 당연히. 네. 적혈구 표면에 어떤 물질이 있는데 그 물질을 그냥 A라고 하는 겁니다. 그죠? A와 다른 걸 B라고 하는 거고, 이해되겠죠? 종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이제 우리가 이런 붙일 때 요런 형태 A, 요런 형태 B, 두 개밖에 없더라 이거죠. 세 개가 있었으면 뭐 C형도 있었겠죠. 그쵸? 두 개밖에 없더라. 그리고 A, B가 동시에 있을 수도 있더라. 그리고 A도 없고 B도 없을 수도 있더라. 그래서 자, 요렇게 해서 A형, B형, AB형, O형을 나눕니다. 뭘 가지고? 적혈구 표면에 있는 물질을 가지고. 자, 그리고 요 용어들 한번 볼게요. 응집원, 응집소. 잘 와닿지 않죠? 자, 우리 응집 반응이라고 하면은, 응집, 이게 항원항체 반응입니다. 우리가 아는 용어로 하면 항원항체 반응이에요. 항원항체 반응. 항원항체 반응. 자, 그러면 응집이 일어나게 하는 원인. 이게 뭐 때문에 뭐가 생기는 거예요? 항원 때문에 항체가 생기는 거죠. 항체 때문에 항원이 생기는 게 아니고. 이해됐죠? 이게 원인이고 얘 때문에 요게 생기는 겁니다. 그러면 응집의 원인, 즉 응집원, 이건 뭡니까? 항원으로 작용하는 아입니다. 이건 항원으로 작용하는 아이. 응집소, 네, 응집 반응을 해결하는 아이. 그죠? 요거는 항체. 항체를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보세요. 응집원은 항원이고 항원은 뭐냐면 적혈구 표면에 있는 물질입니다. 그래서 혈액을 이렇게 원심분리를 하면, 우리 저번 시간에 요 얘기 확실하게 짚고 넘어갈게요. 우리 혈액을 그냥 놔두면 밑에 가라앉는 게 혈병이고요, 위에 뜨는 게 혈청입니다. 자, 이거는 혈액 응고가 된 거야. 네, 혈액을 놔두면 혈액이 굳거든요. 혈병이라는 건 피딱지입니다. 피가 딱지처럼 굳어가지고 밑에 가라앉아요. 이 안에 뭐가 들어있냐면, 이 안에 적혈구, 백혈구, 뭐 혈소판 이런 것들이 있는 거예요. 됐죠? 그리고 혈청 안에는 항체가 있다 그랬죠? 물론 뭐 물이 대부분이고, 그 다음에 뭐 포도당, 아미노산 같은 양분들도 있고, 하지만 지금 우리가 항원항체 반응하는 거니까 항체가 여기 있습니다. 그럼 혈병에는 적혈구가 있기 때문에 이 안에 뭐가 있습니까? 응집원, 항원이 있는 겁니다. 좀 더 여기서 얘기하면 응집원이 있는 거고요, 이쪽에는 응집소가 있는 겁니다. 네. 자, 근데 여기서 이런 말도 있어요. 혈장은 뭐냐? 혈장. 자, 그러면 보시면 혈장. 아이고 죄송합니다.
여기가 혈구네요. 자, 밑에가 혈구, 위에가 혈장. 똑같은데 뭐가 다르냐면요, 이거는 혈액 응고가 안 된 겁니다. 즉, 혈액 응고를 방지하는 약을 여기다 집어넣은 다음에 원심 분리를 시키면 밑에가 혈구, 위에가 혈장. 뭔 차이냐? 성분은 똑같아요. 네. 혈장은 이렇게 들어있습니다. 근데 다만 뭔 차이냐면, 아주 디테일하게 얘기하면, 여기는 혈액 응고에 관여하는 단백질이 남아있고요. 왜냐면 혈액 응고 안 했으니까. 여기는 혈액 응고에 관여하는 단백질이 다 밑으로 내려가 있습니다. 혈액 응고에 관여해서. 그래서 혈청과 혈장의 차이는 혈액 응고에 관여하는 단백질이 있냐 없냐 이 차이인데, 우리한테 중요한 건 그 내용은 아니니까, 혈청이든 혈장이든 이 안에는 뭐가 들어있다? 응집소, 항체가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밑에는, 이 혈구는 적혈구, 백혈구, 혈소판이니까 밑에는 뭐가 들어있냐면 응집원이 들어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 여기 보시면, 자, A라고 하는 응집원은요, 누가 처리를 할 수 있냐면 알파라고 하는 응집소가 처리할 수 있습니다. 됐죠? B는 누가 처리할 수 있냐면 베타라고 하는 응집소가 처리할 수 있습니다. 처리할 수 있어요. 자, 사람은 엄마 뱃속에 있을 때 알파와 베타를 모두 가지고 있습니다. 모두 가지고 있어요. 근데 자, A형인 사람은 알파 베타 모두가 있는데 알파가 내 몸에 있는 A를 찾고 공격하려고 그래요. 그러면 몸에선 선택해야죠. A를 없애든 알파를 없애든. 그죠? 근데 A를 없앤다는 얘기는 뭡니까? A는 어디에 있어요? 네. 적혈구 표면에 있어요. 그러면 A형인 사람의 A를 없앤다는 얘기는 A형인 사람의 적혈구를 다 없애야 되는데 그건 말이 안 되고, 그럼 뭐를 없애는 게 편하겠습니까? 알파를 만드는 세포를 처리해서 알파를 못 만들게 하면 됩니다. 되겠죠? 만약에 알파를 못 만들게 하는데 실패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면 유산되겠죠. 네, 여러분들이 태어났다, 그 말은 이 과정을 잘 거쳤다, 그 말입니다. 뱃속에 있을 때 내 몸에 있는 면역 시스템이 내 몸을 공격하는 건 다 없애버립니다. 당연하겠죠. 그래야 잘 살 수 있을 거잖아요. 없애는 거야. 그럼 뭐만 남아요? 베타만. 그래서 A형인 사람은 베타만 가지고 있는 거고요. B형인 사람은 베타 처리했겠죠. 그러니까 알파만 있는 거고요. AB형인 사람은 둘 다 없어야 되고요. O형인 사람은 처리할 게 없으니까 그냥 알파 베타 놔주는 겁니다. 이거 가지고 어디다 써먹냐? 어디다 써먹냐? 자, 여기 보시면 우리가 요거를 수혈에 써먹을 수 있어요. A형인 사람의 피를 B형에 집어넣으려고 한다. B형 몸에. 가능하겠냐, 수혈이. 자, A형 피 안에는, 혈액 안에는 응집소 A하고 베타가 들어있을 겁니다. 근데 우리 몸은 외부의 적이, 즉 항원이 들어와야 항체가 많이 만들어지지, 보통 때는 굉장히 낮은 농도로 가지고 있어요. 거의 없다고 보셔도 됩니다. 있긴 있지만 거의 없어요. B형인 사람, 여러분들이 이제 수혈을 할 때는 피를 받는 사람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세요. 자, B형은 이렇게, 자, B형인 사람은 A형의 피, 이게 좋은지 나쁘지 몰라요. 그럼 뭐가 들어오는 겁니까? 응집원 A가 잔뜩 들어오는 겁니다. A라고 하는 균이 들어오는 거랑 똑같아요, B형인 사람 몸에서는. 자, 그러면 B형은 여기에 대해서 처리를 할 수 있어. 근데 B형은 A를 처리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있느냐, 이것만 보면 돼요. B형은 알파를 만들 수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A가 들어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응집원 A가 들어오면 대식세포가 이걸 먹고 보조T세포한테 보여준 다음에 보조T세포가 B세포 찾아가서 형체세포로 바꿔가지고 이 응집원 A를 공격하는 항체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게 알파예요. 알파가 만들어지면 수혈받은 A형 피를 내가 만든 알파가 다 공격을 해서 없애버려요. 엉겨붙어. 그래서 응집반응이 돼버립니다. 응집반응이 되면 혈관에 덩어리 져요. 피가 엉겨붙어가지고. 적혈구는 적혈구대로 못쓰고 엉겨붙어가지고 혈관도 막고 굉장히 위험한 상태가 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형태의 수혈은 불가능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A형인 사람이 AB형인 사람한테 피를 줄 수 있느냐? 자, 그럼 AB형인 사람의 입장에서는 A라고 하는 세균이 들어오는 겁니다. 그러면 A를 공격할 수 있는 알파를 만들 수 있으면 돼. 근데 AB형인 사람은 이미 엄마 뱃속에서 알파를 만드는 세포를 다 없애버렸어요. 왜냐면 있었으면 나를 공격하니까. 그러니까 AB형은 알파를 못 만들죠. 즉 응집소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A가 들어와도 공격할 수가 없어요. 그 얘기는 아무리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수혈이 가능하다. 자, 근데 여기에서 조금 더 깊게 들어가면 단서가 붙습니다. 뭐냐면 A형인 사람의 피를 줄 때 베타, A형은 베타를 가지고 있죠? 요 베타가 있긴 있거든요. 양이 적어서 그렇지. 있어요. 그러니까 피를 받으면 여기서 이렇게 반응할 수 있습니다. 반응할 수 있어. 근데 혈액 안에 들어있는 양이 워낙 작기 때문에 뭐 목숨이 위험할 만한 그런 상황이 벌어지진 않는데, 다만 A형인 피를 대량으로 주면, 그러면 이 안에 들어있는 워낙 조금 들어있지만 이 베타의 양도 상대적으로 많아지기 때문에 그러면 문제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다른 혈액형을 수혈할 때는 소량 수혈을 기준으로 합니다. 소량. 여기서 소량은 한 200ml 정도. 요 정도만 가능하지 아무리 이와 같이 수혈이 가능하다고 해도 대량 수혈은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병원에서는 이렇게 다른 혈액형 집어넣는 일도 없어요. 동일한 혈액형만 집어넣습니다. 이런 건 언제? 아주 특수한 상황에서. 뭐 전쟁이 일어나서 피가 엄청 부족하다거나 요구량이 엄청 많을 때, 이럴 때나 네, 다른 혈액형을 수혈하는 겁니다. 실제로는. 하지만 된다. 소량은. 이걸 아는 게 중요하죠. 네. O형, O형은 어떨까요? O형. 자, O형이 A형한테 피를 줄 수 있을까? 물론 소량을 기준으로 합니다. 피 줄 수 있겠습니까? 그럼요. O형은 응집원 자체가 없어요. 받아들인 사람의 입장에서는 균으로 안 보인다는 얘기입니다. 항체가 안 만들어져요. 응집원이 없으니까. 그죠? O형은 누구한테나 피를 다 줄 수 있습니다. AB형은 누가 들어와도 어차피 공격을 못합니다. 응집소가 없어서. 모든 피를 다 받을 수 있는 거죠.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요거 이제 학교마다 실험실에 요거 다 갖고 있는데요. 한번 보시면 혈청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 혈청은 뭐라 그랬습니까? 안에 응집소가 들어있어요. 즉, 이 병 안에는 응집소만 잔뜩 모여 있습니다. 자, 근데 잘 보시면 항 A, 즉 안티 A거든요. A라는 응집원에 대항하는 응집소만 모여 있는 거야. 그럼 이 안에 뭐가 들어있겠습니까? 알파만 잔뜩 들어있습니다. 이해되죠? 저 병, 요 파란색 병 안에 응집소 알파만 잔뜩 들어있는 거예요. 항 B혈청, 이 안에는 뭐가 들어있겠습니까? 안티 B니까 응집원 B에 대항할 수 있는 응집소 베타만 잔뜩 들어있는 겁니다. 이 안에는 베타만 잔뜩 들어있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보세요. 만약에 자, 이렇게 해볼게요. 항 A, 항 B 혈청 이렇게 있는데 여기에만 반응했다. 응집 반응을 했다. 내 피가. 그 얘기는 뭡니까? 내 피랑 항 A 혈청 떨어뜨리고 내 피랑 항 B 혈청 떨어뜨렸는데 여기에만 반응했다. 그러면 나는 뭘 갖고 있는 겁니까? 항 A 혈청 안에는 알파가 들어있는 거예요. 알파가. 그러면 알파에 내가 반응했다. 그 말은 내 몸에 A가 있다는 얘기죠. 이해됐어요? 근데 항 B혈청에는 반응 안 해요. 그 말은 B는 없다는 얘기입니다. 됐죠? 그 말은 나는 무슨 형? A형이라는 얘기죠. 네, 이 그 말입니다. A형은 여기에만 반응하는 거예요. B형은 여기에만 반응하는 거고 둘 다 반응했다는 얘기는 A도 있고 B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A, B형. 둘 다 반응 안 하면 O형이겠죠. 됐죠? 그 다음에 이 표준혈청에 요즘에는 잘 쓰진 않는데 시험 문제 나올 때는 뭐 나올 수도 있죠. 표준혈청이라는 건 뭐냐면 B형인 사람이 일반적으로 가지고 있는 응집소 이 말입니다. 네. 항 A혈청 이거는 응집원 A에 대한 대항한다 이런 개념이고 B형 표준혈청 이 말은
B형인 사람이 표준적으로 혈청에 가지고 있는 거. B형인 사람 뭐 가지고 있어요? 혈청에. 알파 가지고 있잖아요. 그럼 B형 표준 혈청은 항 A 혈청과 똑같은 말입니다. A형 표준 혈청, A형인 사람은 베타를 가지고 있으니까 항 B 혈청과 똑같은 말입니다. 여러분들 헷갈리게 할 수 있지만 왜 이런 용어가 만들어졌냐? 이거를 기억하면 이건 뭐 외우고 말고 할 것도 사실은 없어요. 되겠죠? 자, 수혈 관계 다시 한번 짚어볼게요. 자, 보시면 이렇게 됩니다. 자, O형. O형은 응집원이 없어요. 누구한테나 놔줄 수 있습니다. 그죠? A형도 되고, AB형도 되고, B형도 되고, 같은 혈액형 당연히 되고요. 근데 O형은 생각을 해보면 알파, 베타를 다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면 O형은 누구한테만 필요받을 수 있냐면 O형한테. 줄 수 있는 건 다 줄 수 있습니다. 아낌없이 주는 O형. 접니다. 카리스석스. 제가 O형입니다. 에, 아낌없이 드리고 있잖아요. 자, AB형. AB형은 응집소가 없어요. 그러니까 응집원 뭐가 들어와도 상관이 없어요. 다 받을 수 있습니다. 다 받을 수 있어요. 주는 건 누구한테만 줄 수 있습니까? AB형한테만 줄 수 있습니다. 왜냐면 A응집원도 가지고 있고 B응집원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줄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네, 그거. 네, 그렇습니다. 네, 좋다 나쁘다가 아니고 예, O형 자랑만 한 겁니다. 네, A형, B형은 이런 특징이 있다. 되겠죠? 자, RH식 혈액형 보겠습니다. 자, RH식 혈액형의 그 RH는요, 요거에서 앞글자를 따왔거든요. 요게 뭐냐면 붉은터 원숭이입니다. 자, 잘 보세요. 왜 이런 실험을 했는지 잘 모르겠는데, 네, 이런 실험을 했어요. 붉은터 원숭이의 피를 뽑아가지고 토끼한테 집어넣었습니다. 이 면역 할 때는 토끼 좀 이용 많이 합니다. 요게 좀 면역력이 강하고, 네. 그래서 토끼한테 이제 원숭이의 피를 집어넣어요. 그럼 토끼는 요게 대해서 항체를 만들겠죠? 그래서 토끼의 피를 뽑아가지고 혈청을 얻어냅니다. 자, 그러면 이 혈청 안에는 뭐가 들어있는 거냐면, 뭐가 들어있겠습니까? 네. 이 붉은터 원숭이 적혈구에 있는 그 무엇인가를 공격할 수 있는 항체가 들어있는 거죠, 이 안에. 자, 요 토끼의 혈청을 사람과 섞어요. 그랬더니 응집이 되는 사람이 있고 안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 응집이 되는 사람은 뭘 갖고 있다는 얘기입니까? 이 사람 적혈구 표면에는? 그쵸, 원숭이 적혈구 표면에 있는 물질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이해할 수 있겠어요? 왜냐면 토끼가 만든 이 항체는 뭐에 대한 항체냐면 원숭이 적혈구 표면에 있는 물질에 대한 항체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반응한다는 얘기는 사람도 원숭이 표면에 있는 이 물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란 얘기죠. 이게 RH+. 접니다. 제가 원숭이 적혈구 표면에 있는 그 무엇인가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반응이 안 일어난다는 얘기는 원숭이 표면에 있는 이 단백질, 원숭이 적혈구 표면에 있는 이 단백질이 없다는 얘기죠. 이런 걸 RH-라 부릅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면 RH+형은 응집원 D를 가지고 있고요. 자, A는 알파로 공격할 수 있고요. B는 베타와 만나면 응집 반응하고요. RH+의 응집원은 D인데 D는 델타로 공격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자, 논리도 똑같아요. RH+는 응집원 D를 가지고 있는데 이 D를 공격할 수 있는 델타는 당연히 없어야겠죠. 있으면 자기 몸끼리 공격할 거니까. 그리고 RH-0은 없습니다. 응집원이 없어요. D가 없어요. 그리고 델타는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보세요. 자, RH+가 RH-한테 수혈을 할 수 있을 것이냐. 여기는 응집원이 있잖아요. 그리고 얘는 델타를 만들 수 있죠. 이거 들어오면 공격하겠죠. 안 됩니다. 근데 거꾸로 RH-가 RH+한테 수혈이 가능할 것이냐. 여기는 응집원이 없잖아요. 그죠? 적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RH+는 델타가 없죠. 공격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가능합니다. 자, 우리나라에 RH+가 거의 대부분이에요. 80% 이상이 RH+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다른 나라는 RH+-의 비율이 우리나라 같진 않습니다.
나라마다 조금씩 다른데 우리나라는 RH-가 조금 더 인구 비율이 적어요. 근데 RH 플러스가 마이너스한테 수혈이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RH-의 혈액이 귀할 수밖에 없죠. RH-는 소량이지만 RH 플러스한테 피를 줄 수 있거든요. 가뜩이나 RH 플러스가 많은데 RH-가 플러스한테 줄 수 있으니까 여기는 그렇게까지 혈액이 많이 부족하진 않지만 요거는 부족할 수 있죠. 네, 이런 것도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볼 수 있다 라는 거죠. 되겠죠? 수혈 어렵지 않죠? 자, 응집원은 항원, 요거 어딨냐면 적혈구 표면에, 응집소는 항체, 요건 어딨냐면 혈장 혹은 혈청 액체 성분에 들어있습니다. 되겠죠? 자, 우리 이어서 면역계 질환에 대해서 간단하게 보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면역 관련 질환 첫 번째 알러지입니다. 알러지 이게 뭐냐면, 자, 원래 그 이렇게 꽃가루 같은 게 들어오면 보통 사람은 여기에 대해서 반응하지 않아요. 그 말은 꽃가루가, 저는 이제 꽃가루 알러지가 없으니까 꽃가루가 알러지 있는 사람 코에로만, 몸으로만 들어가진 않겠죠? 제 몸으로 들어오지만 저는 여기에 대해서 항체를 만들지 않습니다. 즉, 저는 꽃가루를 항원으로 인식하지 않아요. 근데 어떤 사람들의 경우에는 이런 것들을, 어떤 다른 사람 몸에는 항원으로 인식하지 않는 걸 항원으로 인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이제 B세포가, 네, 여기서 이제 조금 더 깊게 들어가서, 우리 항체 종류가 다섯 개가 있거든요. 뭐 IgA, IgM, IgG 뭐 있는데 IgE라고 하는, 네, 어떤 특정한 항체를 만들어냅니다. 근데 이 IgE는 비만세포 표면에 달라붙을 수가 있어요. 우리 비만세포는 앞에서 염증 반응할 때 썼던 그 아이입니다. 네. 비만세포가 히스타민을 분비해서 뭐 염증 반응을 유발을 하죠. 그 비만세포 표면에 IgE가 달라붙을 수가 있어요. 이해됩니까? 항체를 만들면 이 항체가 비만세포 표면에 달라붙을 수 있어요. 네. 물론 요 항체가 얘도 물리치지만 일부는 여기 가서 달라붙는 겁니다. 자, 2차로 똑같은 꽃가루가 또 들어왔다. 꽃가루뿐만 아니고 알러지를 유발하는 어떤 알러지원이 또 들어오면 요것들이 이제는 요 저번에 만들어놨던 비만세포, 요 항체가 비만세포에 달라붙었다 그랬죠? 여기에, 예, 알레르기를 일으키는 원인이 달라붙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비만세포가 원래 히스타민을 분비하는데 요 부위에 달라붙는 게 신호가 돼서 히스타민을 좀 더 많이 분비하게 합니다. 히스타민이 분비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혈관들이 이렇게 확장되잖아요. 혈관들이 확장되면서 이 안에 있는 혈액의 액체 성분들이 많이 빠져나오게 되죠. 그러면 조직이 이렇게 붓는 겁니다. 되겠죠? 그래서 뭐 간지러움을 유발한다거나 콧물이나 눈물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오게 되는 거죠. 됐죠? 그리고 보시면 알러지가 일어날 때 이런 데가 막 울긋불긋해지거든요. 빨간색으로 군데군데가. 그게 왜 그러냐면 군데군데 혈관이 확장돼서 그렇습니다. 뭐 때문에요? 비만세포의 히스타민 때문에. 자, 근데 이게 한번 요렇게 만들어지면 그 다음에 또 요거 2차 반응해서 요거 요렇게도 되지만 이게 항원으로 인식하니까 또 IgE를 더 많이 만들어가지고 더 많은 비만세포 표면에 붙일 거 아닙니까? 그러면 알러지가 유발되는 그 원인이 계속 닿을 때마다 반응이 점점 격렬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알러지의 치료에 가장 좋은 건 알러지를 유발하는 그 원인을 안 만나는 것,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렇죠? 만날수록 점점 더 강화될 수 있어요. 그리고 이게 과민성 쇼크라 그래가지고 이게 원래 알러지를 유발하는 히스타민이 몸 군데군데 국소적으로만 일어나야 되는데 몸 전체에서 일어날 수가 있어요. 전신에 퍼져가지고. 그럼 어떻게 되냐면 비만세포라는 게 이렇게 혈관을 확장시킨다 그러는데 몸 전체 혈관이 확장되면 이 몸 전체에 있는 혈액계 상당 부분이 바깥으로 빠져나가면서 혈액량이 감소해버립니다. 그러면 혈압이 급격하게 낮아집니다. 몸에 위험해질 수 있죠. 또 하나는 붓는데 기도 같은 데가 부어가지고 숨을 못 쉬게 하거나 이럴 수가 있습니다. 그죠?
이렇게 문제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요거를 막는 제일 좋은 방법은 일단 혈압이 떨어지는 게 좀 위험하거든요. 그래서 에피네프린 주사 같은 거. 예. 차고다 내가 이거를 과민성 쇼크를 이제 아나필락시스라고 부르거든요. 그래서 요런 거 요런 어떤 증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에피네프린 주사를 가지고 다닙니다. 혹시나 뭔가 이런 일이 생겨서 문제가 생겼을 때 근육에 에피네프린을 주사를 하면 요요요 넓어졌던 혈관들 이게 다시 좁아지고 심장 박동을 빠르게 하면서 혈압이 떨어지는 걸 막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네 기도협착 같은 것들을 줄여서 증상을 완화할 수 있다. 상식으로만 알고 계시면 되고요. 알러지는 이와 같은 현상 때문에 생긴다. 요 정도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볼게요. 자 요런 질환들을 좀 더 깊이 있게 다루면 뭐 할 얘기가 너무 많은데요. 근데 이제 생명과학원에서는 요거를 깊이 있게 다루는 건 아니고 이런 면역계에 문제가 생기면 요런 부분들에 문제가 생기는 질환들이 있다 정도 소개니까 간단간단하게 얘기를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너무 아쉬우시면 네 뭐 댓글 달아주시면 제가 이제 여유 됐을 때 아주 하나씩 자세하게 한번 파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가 면역 질환은 내 몸이 내 몸을 공격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자기인지 비자기인지 요걸 구분해야 되는데 요 자기를 즉 내 몸에 있는 걸 네, 내 몸에 있는 걸로 인식하지 못해서 적으로 간주하는 거죠. 그래서 홍반성 루푸스 같은 경우는 내 몸에 있는 세포 소기관을 구성하는 여러 가지 구성 요소에 대해서 그냥 항체를 만들어버립니다. 그러니까 내 몸에 있는 DNA나 어떤 단백질 같은 것들을 공격해서 세포에 문제가 생기는 거니까 심각할 수 있죠. 그 다음에 류마티스 관절염 같은 경우도 관절을 싸고 있는 막을 공격합니다. 내 몸에 있는 항체가 내 몸에 있는 관절을 공격하는 거예요. 쉽지 않죠? 그리고 1형 당뇨병 같은 경우도 이자 랑게란스섬의 베타세포에서 인슐린을 만드는데 이 베타세포에 대한 항체를 만들어서 베타세포를 공격해버리는 겁니다. 그럼 인슐린을 못 만들겠죠. 자, 이와 같이 내 몸이 내 몸을 공격하는 질환들도 존재를 한다. 그죠? 아까는 알러지는 원래 딴 사람 몸에 들어가면 면역 기능을 작동하지 않는데 그게 과민하게 아주 예민하게 내 몸에서 면역 기능으로 작용을 하면 뭔가 문제가 생길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거고 그죠? 그 다음에 이번 경우는 원래 공격하면 안 되는 내 몸인데 내 몸에 있는 항체가 내 몸을 공격해서 문제가 생기는 질환인 겁니다. 됐죠? 면역계 질환 마지막 세 번째 볼게요. 자 후천성 면역 결핍증 이거는 네 HIV 바이러스에 의해서 생기는 에이즈입니다. 이게 보시면 에이즈가 어디를 공격하냐면 예, 여기 자세하게 공부하고 싶으신 분들을 위해서 조금 자세히 써놨는데 요거는 뭐 좀 찾아보시고 자 어디를 공격하냐면 HIV 바이러스의 타켓이 얘입니다. 보조 T세포 여기를 공격해요. 여기를 자 그럼 보시면 처음에 HIV가 감염이 되면 우리 몸의 면역 시스템이 작동을 해서 잘 방어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HIV가 줄어요. HIV가 팍 줄어요. 근데 중요한 건 완전히 사라지는 게 아니고 이 보조 T세포를 천천히 공격해서 이 보조 T세포의 숫자를 점점 줄입니다. 근데 보조 T세포가 조금 준다고 내 몸의 면역 시스템 전체가 문제가 되진 않아요. 근데 일정한 수준 밑으로 내려가면 급격하게 좋아야 됩니다. 그게 이제 여기서부터 어떤 특정한 부분 밑으로 숫자를 줄이면 그때부터는 우리 몸의 면역 시스템이 망가져요. 왜 그러냐면 이게 안 되면요. 여기가 안 되면 그러면 T세포, B세포를 형제세포로 바꾸는 요 기작이 안 되죠. 즉 체액성 면역이 멈추고요. 그 다음에 T세포를 세포독성 T세포로 바꾸는 요 과정도 진행이 안 됩니다. 즉 세포성 면역도 안 돼요. 체액성 면역과 세포성 면역이 안 되면 특이적인 면역 방어 전체가 안 일어납니다. 그러면 우리 몸의 면역 시스템이 붕괴되는 거죠. 그래서 에이즈에 걸리면 에이즈로 죽는다기보다는 우리 몸의 면역 시스템이 다운되기 때문에 뭐 감기로도 죽을 수 있고요. 터무니없는 병으로 죽게 되는 겁니다. 이게 네, 후천성 면역 결핍증입니다.
되겠죠? 네. 근데 최근에는 요 에이즈에 대해서도 할 말은 많이 있는데 간단하게만 소개를 하면 에이즈라는 게 RNA 바이러스거든요. 이게 RNA 바이러스인데 우리 몸에 들어오면 RNA를 DNA로 바꾼 다음에 뭔가 단백질을 만듭니다. 그래서 여기를 역전사라고 불러요. 그냥 지금 그런가 보다 하시면 되는데 요 과정을 방해하는 약물들이 많이 개발되어 있습니다. 우리 몸에선 역전사가 일어나지 않거든요, 자연적으로. 그래서 요 과정을 방해하면 우리 몸은 건들지 않고 요 바이러스가 요렇게 바이러스의 생활사를 딜레이시킬 수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최근에 HIV 바이러스를 완벽하게 없애지는 못해도 HIV가 에이즈로 발현되는 걸 딜레이시키는 약들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간염 보균자처럼 HIV 바이러스 보균자 상태로 네. 수명을 쭉뭐 70살, 80세까지 살수 있는 약들이 많이 개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 불치병이긴 하지만 죽을 병은 아닙니다. 너무 또 두려워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요런 병들이 면역계에서 있다. 면역계에 문제가 생기면 이런 병들이 생길 수 있다. 요 정도. 우리가 이제 기억해야 될건 면역 시스템. 여기에서 어떤 문제가 생기면 어떤 일이 일어나겠구나. 요런 거 정도만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으면 뭐 매우 재밌겠죠. 그쵸? 되겠죠? 그렇게 크게 어려운 내용은 아닙니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고 여러분들 그 혈액형 잘 기억하시고 뭐 면역계 질환들은 이런 것들이 있다 정도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궁금하시면 당연히 또 찾아보시면 도움이 되겠죠.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안녕.